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빌런스 보코로입니다. 오늘은 박효신 님의 그 눈을 떠 커튼콜 데이 22년도 7월 22일 날 하셨던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 님께서 이제 18년도 때에도 커튼콜 데이 때 그 눈을 떠를 불러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눈을 떠를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영상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저는 보컬 트레이너이고요. 그냥 박효신님의 발성적인 부분과 그 외적으로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어떤 박효신님의 실력을 가지고 뭐 제가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정말 보컬 트레이너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감을 해주신다면 더 좋겠고 혹시나 이제 이런 게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베이비 제이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고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분 영상이 제가 18년도 때도 이분 영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음질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분석을 하는데 제가 감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쭉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죠. 박효신님의 어떤 소리, 그러니까 노래, 발성도 그렇고 노래적인 스킬도 그렇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보고서 약간 배운다. 첫 번째는 배워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잘 냈는가, 어떻게 내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효신님이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따가도 18년도 영상과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8년도 때와 좀 달라지셨어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셨는데 일단은 특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살아 숨쉬게까지만 일단 볼게요.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솔직히 이제는 여러분 사실은 디테일한 막 발성적인 얘기보다도 좀 몇 가지 큼직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박효신님의 그 눈을 떠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공연 가서 보기도 했고 이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뭐가 있냐면 여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유. 여유가 뭐냐면 18년도 때에도 당연히 너무 잘 부르셨지만 이때 지금 22년도 때 노래 부르시는 거를 보면은 소리를 내시는 게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불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리를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벽을 무너뜨려 이 음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내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소리인데 굉장히 접촉이 딱 돼서 강한 음색과 그리고 그 강약을 조절하는 이 호흡으로 조절하는 그 힘들이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8년도 때는 박효신님도 되게 열심히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22년도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박효신님이 이 표정과 움직임, 몸을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게 부르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실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전에 살짝 웃으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되게 뭔가 좋아요. 그 느낌이 뭐냐면 이건 무슨 막 사심 이게 아니라
박효신님이 웃으시는 이 여유에서 오는 그 느낌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미 약간 여유롭게 시작하는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 벽을 무너뜨려! 한 다음에, 아! 하고 뒤에 비브라토를 넣으면서 호흡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참된 자유, 만! 하고도, 만! 하고, 아! 하고 비브라토. 오직 정의, 만! 하고도 비브라토. 하면서 쭉쭉 이렇게 밀어주면서 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앞으로 표현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리아 하고 이렇게 밀고 만 그냥 예를 들면은 참된 자유만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만 하고서 그 다음에 아 하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끌면서 비브라토를 하면서 소리를 더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박효신님이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발음적으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빌려오겠습니다. 성대 접촉, 그러니까 음색을 더 진하게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뮤지컬적인 창법이죠. 대중음악에서는 이렇게까지 잘안 내시는데, 뮤지컬적인 창법을 쓰느라 성대 접촉을 더 강하게 하시면서 그거를 쭉 끌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 스킬을 쓰다 보니까, 제가 저번 분석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발음적인 부분들이 조금 뭉개지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너뜨려가 아니라 약간, 리얼. 약간 리얼 이렇게 잡는 느낌. 참된 자유만이 아니라 참된 자유 마 아, 약간 아 하듯이 이렇게 아 이렇게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8년도 때에 비해서 발음의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신 느낌이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발음적으로 18년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발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유만 이거든요. 근데 18년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유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음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딱 소리를 잡아서 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필요한 힘만 딱 주고 소리를 내시는 그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불러보셨을 테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선 조금 쓰셨어요. 오직 정의만 하면서 여기 부분을 약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여기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정의만. 입 보셨어요? 만! 이렇게 약간 뭔가, 만! 이렇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스킬과 약간의 퍼포먼스적 느낌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오직 정의만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게 표현하시는 그런 느낌? 자, 여기가 또 엄청 포인트인데 여기가 엄청나죠? 이때 박효신님이 특징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입술을 이렇게 탁 이렇게 약간 더 드시거든요. 입술을 더 까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실제로 고음으로 가고 모음을 더 열고 하면서 입을 더 열고 입술을 더 이렇게 까면서 광대를 드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주는 게 고음에 도움이 더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스킬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앞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딱이 부분에서 살아 숨쉬게가 음이 C플랫이거든요. 엄청 높아져요. 갑자기 완전 두성 영역으로 딱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 전환을 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유지하시고 소리는 탁 바로 밝아지면서 까지고 그런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살아 숨쉬 한 다음에 게할때그 소리가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못 내볼게요. 살아 숨쉬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답답하게 들리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밝아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들립니다. 그 연결이 상당히 고급 테크닉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거짓을 꿰뚫어 봐 같이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하실 때 역시나 이런 입이나 힘을 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뭔가 움직임이 좀더 추가가 되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발성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 얼굴을 잘 보시면 턱이나 입이나 목이나 이런 데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딱 붙은 강한 소리예요,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소리인데. 이때는 딱 힘을 주고, 거짓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이는 거. 여러분, 이 눈의 여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눈의 여유? 시선적 여유, 몸의 여유. 너무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시는 게 확실히 훨씬 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걸 부르시는 게. 자. 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가 예전에 박효신님 콘서트 때 그날이었나? 분석할 때 박효신님이 가끔씩 쓰시는 이 소리가 있어요. 아랫소리가. 박효신님이 사실 이제 약간 뭐 굿바이나 뭐 이렇게 그뭐 숨이나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최근 들어 소리가 굉장히 얇은 소리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굉장히 얇은 소리를 많이 쓰시는데 가끔 그 옛날 기억을 그 나게 하는 이렇게 깊게 소리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베이스적 이 흉성적 소리가 확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 소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효신님은 깊은 소리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그 울림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눈을 할 때는 그냥 그 눈을 하면서 이렇게 얇게 탁 높은 피치의 소리로 내다가 이때 뜨어 할때그어 하면서 나는 그 소리 있죠. 뜨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떠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더 그게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그 눈을 떠 이게 아니에요. 떠 이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느낀 거는 그부터 소리를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그 하면서 이 잡는 소리 있죠. 그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눈을 떠 하면서 이렇게 떠 하면서 약간 후두도 좀더 평소보다 내리시고 소리를 더 이렇게 딱 잡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근데 못 따라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소리가 잡혀 있으면서도 아래로 확 공명을 주는 이런 소리가 정말 이렇게 공명이 이렇게 느껴지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위에를 고음을 잘하는 소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소리가 있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첫 번째, 그 눈을 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깊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깊게 잡았으면 조금 소리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약간 그 두껍게 잡은 게 있는데 갑자기 엄청 높은 음으로 도약을 와 이렇게 갑자기 와 이렇게 바로 팍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고음으로 엄청 빠른 전환을 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무슨 빛이 샤 이렇게 되듯이 몸으로 이렇게 여시면서 약간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내쉬는데 이것도 예전에 내실 때보다 마치 이 정도 힘만 주면 돼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힘만 주면은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적의 힘을 잡으신 그런 느낌? 사실은 여러분 그 연습 영상 있죠? 박효신님 그레 내실 때, 레 내실 때그 대본 떨어뜨리는 영상 있죠? 그 영상 때가 파워는 더 강해요, 확실히. 그때가 더 세게 내셨어요. 그리고 18년도 때 내셨던 것도 역시 이때보다는 더 파워풀해요. 힘으로 따지면 그때가 더 셉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뭐냐면, 물론 파워는 그때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뭔가 딱요 정도의 힘으로 표현하면은 될것 같다라는 어떤 최적의 선을 잡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파워풀한 걸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박효신님이 내실 때는 뭔가 딱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듣기 좋게 딱그 선을 잡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편안하게 도샵을 내면서 하면서 제가 이거 봤는데 12초를 끄시더라고요, 12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가 많이 떨리십니다. 혀는 뭐냐면은 이 음정을 고음이든 저음이든 중음이든 어쨌든 무언가 음정을 하면서 우리가 비브라토를 넣을 때는 무언가를 떨어야 되거든요. 후두 공간 자체를 떨던 혀를 떨던 뭔가 떨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같이 떨 때에 여기는 힘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떨기가 힘들어요. 성대와 함께 이렇게 빡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떨까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음에서 턱을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박효신님은 약간 혀와 사실 후두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떨면서 비브라토를 만드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고음을 내면서 나도 저 비브라토를 따라해봐야지 했는데 만약에 안 되신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목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다면 사실 이런 비브라토가 불가능해요. 근데 딱 적절한 힘을 주면서 내가 줘야 할 힘을 딱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비브라토를 만드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목 근육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박효신님이 물론 후두는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딱 어떤 상태 세팅을 유지한 상태로 거기서 딱 소리를 잡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에 엄청난 근육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뭐 성대를 붙이는 거, 후두를 올리는 근육, 내리는 근육,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종합적으로 딱 작용해서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특정 자세로 엄청 어려운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아, 예를 들어 그 이거 있죠. 올림픽 종목 중에 이거 뭐죠? 이거 체조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그 잡고 버티는 거 있죠. 이렇게 가만히 버티는 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여기로 하고 있는 거죠. 호흡, 성대 후두, 이런 거. 딱 하! 해가지고 파! 하고서 그 상태로 딱 유지. 기계 체조.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솔직히 너무 쉬워요. 이렇습니다. 딱 근육으로 해서 소리 딱 유지하시면 돼요. 고음 두성 빵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기에 이 고음이 이렇게 딱 유지되는가. 그죠?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거는 오직 호흡인가요? 아니요. 호흡과 이 성대 이 근육들을 같이 조절하는 거죠. 호흡 쓰고 성대는 그걸 받아주고. 예를 들어 누군가 박효신님은 타고났으니까 타고났으니까 저렇게 고음을 잘하는 거야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박효신님에 대한 약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부분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이렇게 딱 이거를 유지한 상태로 12초를 끌고도 여유가 있게 끝내실까라는 생각.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박효신님 분석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진짜 이거는 저 미친 연습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로. 그리고 특징이 여러분 12초 동안 끌 때와 마지막에 아! 할 때까지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한 2초 더 끌려면 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그리고 하나 더또 특징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거 있죠, 여러분. 그 눈을 떠한 다음에 갑자기 약간 이렇게 하시거든요. 준비. 호흡을 정말 보이지 않게 호흡을 이렇게 싹 하시면서 뭔가 몸의 준비를 하세요. 딱 준비하고 이때 우리는 눈으로 볼수 없지만 뭔가 예를 들면 호흡근, 코어근
그런 여러 가지 근육들의 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호흡과 성대지만 몸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빠 하면서 그거를 딱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 눈에 여기 우리가 투시를 한번 해보자면 이때 여기에선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왕자 생겼습니다. 지금 이미. 자, 왕자 생겼습니다. 여기에. 왕자 생겨 있어요. 압력을 쫙줄때 여기 복직근, 복행근으로 이렇게 쪼아줘야 되거든요. 와,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집니다. 바할 때 접촉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이 바가 물론 엄청난 소리이지만 그러니까 막 엄청 강한 접촉은 아니에요, 사실. 호흡을 진짜 잘 쓰신 거고 소리가. 잠시만요. 야생화 잠깐만 들어볼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가의 그 접촉 정도와 조금 더 아니면 비슷 정도? 이 가의 그 느낌과 조금 더센것 같다. 약간 더센것 같네요. 접촉의 힘이. 그리고 또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갈수록 비브라토를 하면서 비브라토가 이루어질 땐 발성적인 어떤 조금 더 안정된 형태가 되거든요. 힘이 더 작용하고 그래서 쭉 그냥 파 하고 끌 때보다 파 하다가 할때 비브라토로 할때더 접촉이 강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호흡 끝까지 쓰면서 쥐어 마지막에 짜시잖아요. 그때 한번더 소리가 확 강해집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때 이게 진짜 멋있죠. 아 하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끝나는 거. 그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후드를 더 낮추고도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추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리의 질감도 달라지고, 오래 끌수 있나 없나도 조금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음 길게 끄는 포인트는 호흡도 물론 호흡이지만, 성대와 호흡의 이 효율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으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이 새는 소리가 아니라, 으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힘을 이렇게 좀더 유지할 수 있다면은 더 오래 끌수 있어요. 호흡 더하기 마신 거 플러스 파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잡아내는가. 그게 음을 엄청 오래 끌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처음에 했던 말처럼 박효신님이 이번 이그 눈을 떠 커튼콜에서 주신 가장 큰 점은 사실 이거를 뭐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걸 의심할 사람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못 부르진 않겠죠. 근데 과연 어떻게 부를까? 이걸 어떻게 부를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여유로운 모습. 너무너무 여유로운 모습과 또 재밌는 건 20일 때보다 20일 날더잘 부르시는 거. 뭔가 더 소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더 여러 어떤 완성도가 20일보다 22일이 더잘 부르신 거.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발음도 맞아요. 발음도 엄청 더 깔끔하게 딱 정리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정말 고퀄리티의 소리와 운영과 표현과 그런 거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